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국 증시 급등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가시적으로 정책이 나온 건 아니죠.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정책은 나온 건 없는데요. 네, 그 사이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지표로 확인되는. 지표도 나온 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냥? 사자가 많아서? 네. 오메. 일단은 어제 중국 증시 상승 5.7%나 급등했던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에 얼마 전이었죠? 상해 종합지수 지수 변경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동안 예, 금융 섹터가 좀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실에 이제 부합되지 않는다. 사실은 중국 증시 보면 상해 종합 보면 2,900에서 거의 3,0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안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다른 주식시장 급등을 할 때도 못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자 그동안 이제 금융 섹터들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뭐 동반해서 같이 못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그걸 좀 조정을 합니다. IT를 좀 더 집어넣고 저쪽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더라고 보시면 증시 안정 정책을 발표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두 개의 증권사가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을 했는데 그날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어제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서 그 금융업종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체적으로 지수 자체로 거의 한 9%니까 전체 대부분의 은행, 보험, 증권 대부분 다 상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그 유동성 장세의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외국계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북미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와서 아시아 쪽으로 조금은 유입이 돼요. 뭐 홍콩 문제 때문에 갈등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계가 중국 주식을 어제 오전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2조 한 5천억? 2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중국 쪽으로 급격하게 유입된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헛방이야 보면은. 뭐 그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국과 갈등이 돼서 뭐 돈이 빠져나간다더니만 오히려 더 들어오잖아. 그게 중국계 자금일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 있다. 아니 그건 뭐 돈이 꼬리표가 없지만. 그니까요. 그건 그 누구도 모르는데 일부 쪽 헤지펀드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지금 자유낙하하는 망했어요? 예,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남유럽 쪽에 문제가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시아로 들어가기에는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좀 있고 중국은 내수하고 지금 현재 수출하고 중국이 원래 수출국가 있잖아요. 수출주도인데 바뀌었죠 이제. 내수도 크죠. 내수가 더 많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내수 위주로 바뀌었고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니까 한번 말하면 그냥 싹 듣는 그런 소식들이 밝혀지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뭐 하면서 이제 그쪽에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담아놓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이 때려 죽일 놈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미국이나 저기 그 유럽이 허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외국계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증시 안정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그 표면상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제 재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미국처럼 뭐 큰 폭에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중국 사람들은 길거리 대놓고 뽀뽀는 안 하잖아. 그런가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아이님들이 저기 그저 해운대 와서 지랄들 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말입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은 경기가 안정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스러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그 불확실성이 트럼프가 자꾸 밀린다는 것도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조 바이든 쪽으로 하게 그렇죠.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은 이제 조 바이든 세상을 저기 저이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그 반등 시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 금융 섹터들에 대한 호재성 재료 거기다가 뭐 중국 쪽의 기업들 회사채와 관련된 뭐 일부 내용들이 좀 나온 건 있었는데 자세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은행주들이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제 극명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은 없었지만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폭이 좀 확대됐고 더 나아가서 중국은 거의 대부분 다 개인 투자가들이니까 그쪽 자금들이 이제 큰 폭에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중국 시장의 선전이 결국은 유럽도 올리고 그럼 미국도 올리고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야 지난 금요일 날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일단은 어제 발표됐던 그 유로존의 소매 판매 이것들이 큰 폭에 개선되고 17% 넘게 이제 전월 대비 급등을 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 좀 다릅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안 움직였어요. 옆으로만 횡보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냐. 그 기업과 관련된 코멘트들은 일단 투자 의견이나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장시작하기 전에 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11시에 그 발표됐던 그 ISM 서비스업 지수 이게 보면 지난달 45.4에서 57.1로 큰 폭의 개선이 됐어요. 네, 기업 활동 지수라든지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이 큰 폭의 개선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좋아질 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31.8에서 43.1로 그게 개선이 되곤 했지만 기준선이 50이잖아요.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날 같이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활동 지수.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긴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코로나 이전에 109포인트를 넘어섰던 고용 활동 지수가 지금 이제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들하고 또 이제 다이버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괴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깅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때 고용 보고서 자체에 대한 해석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여기 말씀을 드렸던 거. 12일인가?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텍사스나 이런 데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표를 가지고 발표했던 고용 보고서 자체는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그래서 8월 달 초에 발표되는 7월 고용 보고서는 예상을 크게 하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날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여기서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그 고용 지표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제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시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마존이 급등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자상거래 업황에 대한 기대. 두 번째는 잠시만요. 자,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단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8조 1000이에요? 8조 1000? 예.
그렇네요. 지금 그 매출액 52조에 아, 영업이 8조 1000, 엄청 서프라이즈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 52조에 영업이익 8조 1000.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엄청 서프라이즈.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기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2020년 2분기 매출액 52조, 영업이익 8조 1000. 컨센서스 6조 8천이었는데 야, 이거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일단 예.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게 전자상거래 업종하고 그다음에 그 스트리밍 업황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두 가지가 겹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코멘트 같은 경우는 리바이스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 자체가 그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전자상거래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베이를 비롯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가 3.5% 이렇게 올랐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좀 조심하자. 이제 그러면서 투자금이나 하향 조정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뭐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스트리밍 쪽의 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플, 그 다음에 디즈니, 콤캐스트, 아마존, 이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이쪽이 또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 보고서 내용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막 끌어와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다 언택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어제 거의 1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난 테슬라는 지가 스페이스X인 줄 아나 봐.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자그마한 증권회사 하나가 이게 목표 주가를 1,050달러에서 1,500달러로 1,500달러로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합니다. 막 질렀구만 또.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2025년까지 연 매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다. 매출액이?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고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의 힘이고 그 여기 한 가지 또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대되는 거는 LIT라든지 BATT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테슬라가 올라갈 때 별로 안 움직였어요. 왜냐면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편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액이 1,000억 달러가 돌파한다니.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갑자기 또 급등합니다. 2차 전지 ETF들이 7% 8%씩 급등을 하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관련된 종목들 괜찮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됐다고 사실 어제 네.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소위 언택트 대장주들이 신고 가를 기록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완전히 이제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쪽으로 가는데 한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타겟에 대해서 타겟이 실적 발표를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매출 급증하고 있어. 언택트 관련된 매출이 급증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물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앉아 있으니까 물류 비용이 급증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실적이 안 나올 건데 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날 이제 타겟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판매가 계속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소비라든지 뭐 이런 그거 것들이 그거 배달이야 드론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드론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하고도 있고 부분적으로. 네, 뭐 넷플릭스라든지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쪽에서 대해서도 그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들을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트리밍 쪽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관련된 업종들이 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실업수당 증액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르는 게 그런 쪽들.
뭐 이런 것들을 영향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정하는데 얼마 전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보면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에 기반해서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상치를 이렇게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2.6% 상승을 했고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동향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들 결국은 그 중국 증시의 흐름 더 나아가서 내일 모레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동향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일 뜨악한 사람들은 반도체들이겠어요? 그러겠죠. 예. 7조 넘어가는 저기 그 리포트 못 본 것 같은데. 저희도 원래 지난 4월 달에 7조 예상을 했다가 이걸 6.6조로 그러니까. 하향 조정했거든요. 아무래도 상황이 그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베리 서프라이즈. 근데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화 약세가 좀 이어졌던 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TV가 잘 팔렸나? 예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박여겐을 같은 경우는 그 OLED 사업 부문이지 않습니까? 그 1조 4천억 정도가 그 현재 적자인데 그게 좀 줄어들 거다 큰 폭으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수가 있겠네요. 예, 뭐 그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있고. 아무튼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컨퍼런스 그렇죠. 콜이라든지 예, 그런 거 통해서. 그건 이제 올해 예.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는. 아이 궁금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